너른 초원 위에 드물드물 집들이 서 있습니다. 한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낯선 여행자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집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부엌 옆에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이들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인데요. 음식이나 약초들을 보관하는 곳으로도 쓰입니다. 나무집의 틈새를 막기 위해 양탄자를 벽에 걸어 놓았는데요. 여름에도 밤이면 온도가 뚝 떨어져 춥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남 이녀를 두었다는 바트르 시부부. 여느 부모들처럼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무슨 이사신 때? 몽골에선 출입문인 맞은편에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을 둡니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곳에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놓고 모시는 게 이 아저씨의 효심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다고 해서 유목 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바트르 씨 가족은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말리고 음식도 준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땔감을 미리 마련하는 겁니다. 한겨울이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저도 도와드리기 위해 장작 패는 법을 배워서 직접 해봤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손 다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도끼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굉장히 무겁고요. 요령이 없어서일까요? 아, 이거 무서운데. 도끼를 다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보다 못한 바트르 씨 아들이 다시 장작을 패는데요. 볼 때는 왜 이리 쉬워 보이는 걸까요? 쉽게 하는데. 이번엔 아들과 함께 강으로 향합니다. 첫째 아들인 제르고 씨는 평소 낚시를 즐깁니다. 몽골에선 낚시가 흔치 않습니다. 바다가 없고 국토 대부분이 초원과 사막이기 때문일 텐데요. 과연 물고기가 잡힐까요? 잡았어요. 크다. 살아서 움직여. 잡았으니 내리는 여기 핫뜨르. 이게 몽골어로 핫뜨르라는 그 물고기인데요. 정확히 제가 이게 어떤 종류의 한국어로 물고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아, 몽골에서 유목 민족이랑 같이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은 게 참 신기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찌를 던지기 무섭게 물고기가 또 잡힙니다. 압수. 잡았어요. 잡았어. 꽤 큰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니 낚시 초보인 저도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잘 잡히네. 직접 낚싯대를 잡아봅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던지다 줄이 엉키고 말았는데요. 순식간에 줄을 고치더니 강물에 낚싯대를 들이옵니다. 던진 지 채 5분도 안 돼 또 한 마리를 잡습니다. 낚시도 운이 아닌 실력이 필요하더군요. 너 이렇게 내릴 때 늘었어. 너야 네가 계시 다쳤군. 그렇다면 허리 다쳤. 네 이걸 다쳤. 여러 드럽게 내가 작아서 죽었어. 나 차트꾼이 됐어. 제 못칠라래. 네게래. 이르게래야. 니가라도 단 낚시 다 쓰면 좋겠네. 허셔리지. 아니 뭐 나다. 나다 또. 맛있다. 잡은 물고기는 긴 막대에 끼워서 가져갑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입니다. 가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겠습니다. 자, 야호. 생선은 깨끗하게 손질한 후 따로 양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튀깁니다.
됐어. 예, 방금 저희가 잡아온 생선으로 튀겨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저 케첩에 한번 더 찍어먹어보겠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맛입니다. 몽골에서 이렇게 생선을 맛볼 줄은 몰랐는데요. 가족들이 물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 생선으로 또 다른 별미를 해드신다는데요. 밀가루를 반죽해 동그랗게 만두피를 만듭니다. 발라낸 생선살을 넣어서 튀긴 만두인 호쇼루를 만듭니다. 자르스르 비스네 호쇼루 안컷다이 마네 노스탄 것도 자르스 비스도 되게 저도 몽골에 오래 있어봤지만 생선으로 만든 호쇼루는 처음 먹어봅니다. 한번 맛 한번 볼까요? 네, 생선살이 아주 얇게 되어있는데 아주 담백합니다. 다음날 맞다린 바이산이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따라가봤습니다. 빨간색 나무 열매를 따는데요. 블루베리처럼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약용 열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바이산은 현재 대학에서 약학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약초를 잘 알고 있는데요. 까치밤 나무 열매라는데 맛있을 것 같아서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쉽니다. 아직 익지 않은 앵두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바이산이 이렇게 약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면 병원이나 약국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도아가 구도 이제 정말 갔었을 때 되게 구두니 금속 지금 해내 감추 뭐냐고 내가 임신 속성 쪽이 배가 와 탁과 성주에 뜨 아침 무시라 배가 뜨바가 이메 오르고 또다 전 하다가 우기 해내 두피 못 양내 우기 속성 막 근데 이제 감기 찍을 때 청정한 자연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 몸이 아플 때 이들에게 치유의 공간이 되어주는 건 역시 삶의 터전인 자연입니다. 산에서 흘러나오는 이물도 몸에 좋다고 해서 마셔봤는데요. 오, 굉장히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갑고 청량하고 너무 좋습니다. 한 두 모금 마셨는데 한 번 더. 달다고 할까요? 굉장히 맛있고요. 네, 몸에 벌써 좋은 기운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아주머니가 부지런히 뭔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젓을 짜서 끓이는데요. 윗부분이 엉겨붙을 정도로 오랜 시간 끓인 우유를 천에 옮겨 담습니다. 밖에 걸어두고 물기가 빠지도록 하는데요. 물기가 다 빠지면 나무틀로 꼭 눌러줍니다. 샤시베 나와주세요. 반나절 정도 지나면 우유덩어리가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이대로 먹기 좋게 잘라 말려도 되지만 아주머니는 곱게 가루로 만들어 설탕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치 다시기나 약과를 만들듯 틀에 넣어 모양을 뜹니다. 저는 어떤 이거 있잖아. 아롤 있잖아. 직스테 아롤. 직스테? 직스테 아롤. 직스테 아롤. 이긴 아롤. 아롤은 치즈를 건조시킨 것인데요. 겨울에 먹을 비축 식량이기도 합니다. 이게 햇뜬 거 들어서 샀어. 이게 있거든. 몽골인들 누구나 다 즐겨 먹는 영양 간식인데요. 만드는 과정은 한국의 약식 만드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은 어떨까요? 이 느낌은 인절미 그 콩가루 같은 느낌인데 맛은 시큼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치즈가루? 그런 맛이네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갈 딸을 위해 특별히 예쁘게 만든다는 아주머니. 이곳에서의 삶이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교도로 땜들었지. 저도 좋은 버섯은 이게 되더라. 교도에 두고 만두만두 갈때 시끄다 뭐. 작은 아스트 왜 듣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박들 씨가 남은 기간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고슴도치 가시를 몇 개 뽑아주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선물 같습니다. 소중하게 싸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마이테.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다른 몽골의 모습을 찾아 여행을 이어나갑니다.